안녕하십니까. 토종 신토부리만 고집하는 엄손입니다. 자, 엄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엄나무 재배 방법. 자, 100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5천주, 3천주를 만드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만주, 2만주까지. 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에 따라 한 해를 같이 시작했지만 누구는 만주를 만들고 누구는 3천주, 누구는 5천주, 또 누구는 얼빵하게 다 죽여버리죠. 자, 저희 약용수 옆에서 지금 이곳 영상을 보시는 딱 요 자리, 여러분들 30평에서도 얼마든지 엄나무, 제가 무료로 드리는 엄나무 100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3천주, 5천주, 만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는 방법과 재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부부가 함께, 자,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참가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자, 부부가 함께 오시면 제가 정말 귀농귀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주 제가 하는 말이죠. 너의 와이프가 풀 매는 사람도 아니고 손톱 밑에 풀물 들고 싶은 사람도 없고 왜 시골만 가면 손톱 아래에 맨날 흙이 끼어 사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재배하는 방법, 결국은 관절 다 나갑니다. 여러분, 두둑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의 관절 안전하게 지키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좁은 공간에서 수익 창출하는 방법. 넓다고 여러분들 많이 만드는 게 아니죠.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논농사 하던 곳에 이제 밭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성토하고 또 여기다가 똥걸음 다 집어넣죠. 그리고 로타리 치고, 자, 엄나무 2m 간격으로 막 심습니다. 이야, 그게 풀밭이지 나무밭입니까? 근데 그걸 또 산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야, 살려놔도 주머니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자, 30평 여러분들, 50평, 30평, 30평만 해도 됩니다. 자, 30평에서 여러분들이 엄나무 100주를 들고 현실적으로 만주 만들기, 2만주 만들기, 3만주 만들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씨앗으로 여러분 만주, 2만주, 3만주 만들기, 만들어도 헛방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억제 묘목을 만들지 못하고 묘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 방법, 그리고 변화되는 방법이 없으면 만들어도 헛방이죠. 씨앗 봐라 해서, 그리고 그 삭을 여러분들 모종을 옮겨서 또 묘목을 만들어서 또 관리해서 성공한들 어디 팔 건데? 어디 팔 건지 여러분들. 그리고 판들 남겠습니까? 스토리가 엉망인데 누가 여러분들의 묘목을 3천원, 4천원 주고 사주겠습니까? 결국은 도매죠. 만개, 2만개 들고 도매를 한다? 2만개 도매가로 판매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묘목을 만들고 판매까지 한 인건비, 노력비,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이 새가 빠지게 풀매고 쪼그려 앉아가면서 심은 그 나무들,
두 사람인 꼼비 나오겠습니까? 자, 정신 번쩍 차리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엄나무 재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임업인들 내 임야에 10,000개, 20,000개 심고 싶으시면 현실적으로 출발을 해서 밀고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나무 100개로 현실적인 묘목과 현실적인 내 노후 준비 제가 100개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을 원하시거나 참가를 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귀농 귀촌 귀산촌을 준비하고 계신 부부 또는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신데 수익 창출이 되지 않으시는 부부, 자, 두 분 손 꼭 붙잡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마같이 이모같이 고모같이 숙모같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꼭 잘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제가 여러분들 생산한 순을 또 가지고 오죠. 저는 순을 가지고 오는 게 늘 목적이죠. 자, 댓글에 여러분들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일정 제가 평일 그 주말 이렇게 날짜 올려놓겠습니다. 평일을 원하시는 분 평일 수업, 주말을 원하시는 분 주말 수업. 자, 두 분 꼭 손 꼭 붙잡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제가 잘 되는 거예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